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친히 보았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영성은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모세와 모든 믿음의 선진에게 주신 약속의 진정성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삼마와 여호와 이레의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담력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역사를 마치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향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품은 성막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성막 위에 떠오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행하는 길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대대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며 땅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전에는 제국의 종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게 된 것이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변곡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으며 출애굽의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계절 5월에 우리 역시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말에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주의 마음은 시원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신 주를 믿고 감동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 노예를 백성 삼으신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알고 믿고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의 평강과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범사에 주의 도우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은혜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